그럼 가보겠습니다. 진짜 방풀 100% 한다고요? 아 살벌하네. 19금 걸어야 돼 진짜? 좋고 자꾸 뒤진다 먹이며 주세요. 강민영님 아이디 뭐예요? 쫄았나요? 왜 안 들어오시죠? 벌써 쫄았나요? 저기요 이거 팀장님 정말 죄송한데 방풀 진짜로 예, 저를 상대로 방풀을 한다면 아시죠? 예. 믿겠습니다. 갈게요, 여러분.
야, 철구 맞아? 아! 자, 맞추! 여러분들 이 부금을 그냥 느끼세요! 자, 볼게요. 첫 판인데. 아, 첫 번째 판은 나도 이거 일어나자마자 첫 경기를 약간 좀 불안하긴 했던 것 같거든? 오버풀인데, 안마다 왜 이렇게 좀 빨랐지? 자원 최적화 썼나? 철구? 자원, 아니, 안마당이 조금 빠르게 느껴졌었는데. 철구 APM.
300 넘고요. 앞마다 견제를 못했어. 내가 앞마다 견제를 했어야 되는데. 이거 이제 9시 멀티거든요. 근데 이때는 게이트가 한 14인가 15초 정도에 올라갔거든. 1시 걸렸을 때는 한 10초인가 이때 올라가고. 아 여기서 근데 프로그 잡혔으면 안되는데. 저걸로 근데 무빙 조금 하던데 여러분? 링 무빙 좀 땡기던데?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허허허허 저걸링 맞는거 봐 이런거 보소. 오씨 이것도 당황하지 않고 바로 잡더라고. 오른쪽 왼쪽으로 갈라가지고 여기서 시간을 좀 벌었죠. 9시 멀티 없길래 11시 안마다 이제 멀티 먹었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 시간 계속 버는거죠 여러분들. 태크 올리면서. 아 근데 뭐 그렇게 못하진 않은 것 같은데. 나한테 지면 못하는 건가? 아 모르겠네. 근데 나한테 지면은 후배들이 좀 충격을 많이 먹던데.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나이를 많이 애들보다는 많이 먹다 보니까 내가 이제 손가락이 아예 안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 아 물론 현역에 비해서는 안 움직이는 건 맞는데 아예 내 손이 그냥 안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많아. 그래도 나름 뭐 질럿 너시는 잘 맞고. 그리고 2캐는 박으면서 이 본진을 한 번도 못 봤네. 아 그래 내 본진을 한 번도 못 봤네? 철구가? 그냥 안 보고 하는 건가? 아씨 아니 내 본질을 그러니까 오버로드 넣은 것도 없고 한 번도 못 보기는 했어. 그냥 안 보고 하나봐. 눈 감고 하나본데 게임을. 되는 대로 하나본데. 방풀이라고? 아 방풀은 안 했겠지 여러분들. 철구가 그래도 저랑 하는데 방풀 했겠습니까? 근데 원래 그 옛날부터 철구랑 봉준이는 스타하면 방풀한다 그러지 않았어? 아 나도 그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봉준이랑 철구가 방풀하면서 하는데 방풀하면서에도 그 1티어급들을 이기기 힘들 거예요. 네. 방풀한다고 다 이기는 건 아니거든. 실력차 많이 나면 못 이겨. 아니 아니 그러니까 아 내가 말을 잘못했다. 그 1티어가 이제 역캠 1티어가 아니라 이제 가티어. 네. 가티어 가티어 가티어들은 방풀 켜도 못 이겨요. 네. 가티어 1티어 말고 역캠 1티어 말고. 자 일단은 이것도 뭐 질럿이 손해는 안 봤어. 그냥 링이랑 뭐 교환해주면서 이쪽 멀티 빨리 먹더라고. 어우, 둘을 잘 채웠네. 오버. 두 개째. 여기 하나 또 봐요, 질럿으로. 세 개째. 아, 이거 못 잡는다. 와, 여기 네 개 다 한 반에 다 안 꼬라박네. 아, 이거 살리고. 이거 살리고 들어가고. 정신 못 차리고. 이거 멀티 빨리 먹더라고. 멀리 빨리 먹고 또 째려고 그랬지. 그죠? 딱 보니까 그래. 나 이제 7게트 늘려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드라곤 사업 눌러가지고. 예, 대강 사업 눌러가지고 출발합니다. 떠나버립니다. 이거 어차피 성큼 박으면서 하이브 넘어가면서 방어하는 거라서. 아 근데 여기서 조금 안 쉬웠다 이거는. 드론 한 드론부터 점사했으면 세 개는 잡았을 텐데 위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드론 잡아서 하나밖에 못 잡았어요. 멀컵 언제? 뮤탈리스크 세 개. 뮤탈을 근데 쓰면 안 되겠던데 얘는. 뭐 별로 한 거 없어 뮤탈이. 아우 이런 거 하려고. 요거 내가 실수했지. 근데 부대에서 잘못 질럿이라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잘못 나왔지 내가. 아니 아까 철구 방송 보니까 나보고 오티어라며. 강민영님은 오티어라고 그랬잖아. 오티어한테 진 거 아닙니까. 프로 피해 거의 안 받았고. 아 우리 무탈이 돌아와서 질럿도 잡아요. 근데 여기서 내가 이제 한방로씨 나가거든요. 아 근데 인구스가 뭐 좋고도 나쁘진 않았네. 눈치채가지고 성크를 박는데. 그니까 나는 여기서 조금만 늦게 가면 성큼 많이 박혀가지고 좀 못 밀겠다 싶어가지고 최대한 타이밍을 좀 빨리 잡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옵저버가 조금 늦었어. 예. 한 5초 정도만 조금 빨리 나왔어도 더 좋았을 텐데. 물론 이기기는 했지만 여기서 뮤탈로 템플로 하나 잡으려다가 다 죽고. 아 이거 이거 스톰 내가 잘 썼구나. 두 개 잡았네. 옵저버 오는 대로 들어가죠. 인구수 사이가 지금 134대 86이잖아. 근데 이때 안 들어가면은 여기 이제 드론이 꽉 차가지고 인구수가 철구가 금방 불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밀기를 밀었어야 돼. 지금 못 밀면은 못 밀은 상태에서 너무 오래 지속돼가지고 하이브 넘어가고 할 게 없어. 토스가 드라곤 때리죠. 뮤탈 시원하게 밀려버리죠. 아 이때 표정을 봤어야 되는데. 이때 철구 표정을 봤어야 되는데.
시원하게 밀려버리죠. 자, 드론 나오는데 물량이 너무 많죠. 그리고 나는 방 1업 공 1업 방 1업 공 1업 자, 럴커 버로우도 못하고 죽어버리고 깔끔하게 밀리면서, 그러니까 암마당 본진 밀리면 게임 끝나니까. 여기 뭐 해처리 많아도 결국에는, 와, 드론 창고 부수. 아, 이때도 화 안 냈나 보네. 이때도 여러분들 화 안 냈나 봐. 다음 판고, 다음 판고. 첫 번째 경기, 네, 철구 잡고. 말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단판이나 그런 거잖아. 상대랑 승부를 안 봤잖아. 아, 쪼르쳤나요? 쪼르쳤나요, 강민영님? 잠깐만. 일단 잠깐 들어가 볼게요. 저기요. 예, 총장님. 난방이라고 하다가 말을 바꾸시네요. 제가 방송 보고 있었습니다. 예. 됐다고요? 또 이길게요, 여러분. 여러분 또 이길게.
같아요. 아우씨 또 빼기 있는 거 맞아요. 빨문인가요? 빼기 말씀드려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맞냐고요, 이게! 이게 좀 맞는 건지 철구 시험 때 좀 여쭤봐 주세요, 여러분! 아! Alive, Alive! Alive, Alive! 질럿으로 턱! 질럿으로 턱! 질럿 대가리 대가리 하다가 끝남. 질럿 대가리. 질럿이 근데 뭐 그렇게 막 많이 잡히고 그런 건 없었는데? 왜 질럿 대가리가 나왔어? 엄청나게 아무것도 못하고 엄청나게 손해보고 그런 적은 없었는데 왜 대가리가 나. 근데 이때 내가 게이트가 좀 잘 지어졌어요. 보면은 1분 10초에 올라가거든. 11초 올라갔구나. 1분 11초 올라갔구나. 12시에서 오버로드 확인하고. 아 이거 근데 스포닝풀 위치가 이게 맞나? 아닌 것 같은데. 아 풀이 여기 있어서 깜짝 놀랐잖아. 아 여기 있으면 너무 금방 보이잖아. 풀 위치가 좀 골 때렸어. 풀 위치 그거 맞나? 아니 풀 위치가 뭐 위쪽에다 보통 짓는데 아래쪽에다 줘가지고. 아 그리고 근데 뭐 초반에는 엄청 째지 않고 링은 그래도 잘 찍던데 계속. 약간 좀 째면서 할 줄 알았는데 링은 그래도 충분히 나오더라고. 근데 6링이 나와가지고 내가 질러서 그냥 뺐어요. 4링이면은 한번 싸워볼만 했는데 6링이 나오더라고. 6링이 나왔다라는 거 내가 볼 적에 조금 전판에 첫 번째 경기에서 질러 압박을 좀 받았다라는 건데 질러 압박을 만약에 안 받았다라고 느꼈으면 6링 안 나왔을 건데 6링을 찍었어. 그만큼 드로 하나를 못 찍은 거거든? 어 그리고 그 드로를 뭐 충분히 많이 못 찍은 거 같고 973 한 건가? 여기 이제 와리가리만 하거든? 저글링? 어 근데 저글링은 어쨌든 시야는 계속 잘 보고 있더라. 안 갈가먹히더라. 바론 먼저 눌렀네? 어 이거 질러 바론 먼저 이거 갔으면 먹혔겠구나. 바론 먼저 눌렀구나. 갔으면 먹혔다 여러분. 안 간 게 다행이네. 아 여기서라도 빼면서 싸워서 조금 다행인 것 같아. 조금 살려서 오거든? 이게 다행이다. 갔으면 먹혔다. 잠깐만 여기서 공이 내 공이로 우리 빨리 돌렸어요. 굉장히 빨리 돌렸어. 그리고 히데라 보자마자 이게 사업이 안 됐지. 그치 그치 사업 안 됐지. 내가 질럿이 아까 그거 먹혔으면 조금 위험했거든. 근데 살려서 오니까 질럿 8개 되잖아. 그래서 이거 저글링이랑 싸우면서 질럿이 안 진다고. 이게 컸어. 그죠?
저걸로 다 먹고도 다섯 개 사놨잖아. 하나 주면서. 그리고 무빙 땡길 때 히드라 무빙 땡길 때 나도 무빙 땡겨서 잡아준다고요. 이게 너무 컸지. 여기서 히드라 러시가 안 된 거야. 원래 이걸로 좀 타격 더 줘야 되는데. 맞나요? 아 히드라 더 나온다. 투카스에다가 히드라 더 나와. 아 이거 진로 하나 걸려가지고. 아 이때 컨트롤 어디게 하던데? 컨트롤 엄청 하던데? 이때 드론 별로 없더라고. 아 씨. 뭐야 하나. 가스 하나로 파는 거야? 왜 파지? 가스를? 본질에 드론이 진짜 미네랄 파는 게 7개야? 스파이어 이제 올라가고? 정신줄이 나갔는데? 아 오버 여기 하나 있었네. 밑에 하나 있었다 오버. 근데 무타를 되게 좋아하네 철구가. 무타를 계속 뽑네. 근데 너무 헝그리하다. 해처리가 지금 4개예요. 너무 헝그리해. 여기도 내가 이거 먹었을 거야 엠신궁으로. 히드라 깐츄를 넣으면 좀 강하게 하던데? 버벅대던데 이거. 죽는 거 무서워. 히드라 엠신궁으로 죽는 거 무서워. 여기도 죽고 싸먹어버리고 여기도 죽고. 맞아요? 맞아요? 이거 맞아요? 맞나요? 바꿔주기? 바꿔주기? 바꿔줘버리게? 공이럽 안 됐고, 다 공이럽 됐고. 바꿔주면서 뮤탈이죠? 뮤탈 모으죠, 이제? 질러 한번, 이거 어떻게 봤냐? 야, 잠깐만. 이거 어떻게. 감이 좋은데? 딱 이쪽으로, 어? 잠깐만. 아니, 못 봤는데 히드라가 왜 절로 움직여? 아니 돌아오는 거를 예상한다 그래도 입구 쪽으로 올 때쯤에 왜 히드라가 딱 그쪽으로 가냐? 입구로? 입구 막으려고 가냐? 이거 시야가 안 보이거든? 아 이거 맞아? 밑으로 돌리는 건 못 봤는데? 여기 꺼져 있거든 시야가 다? 근데 히드라가 딱 입구 쪽으로. 아 보고 반응? 아니 근데 보고 반응한 거 아닌데? 아이 모르겠네 이씨. 어 보기 전에 움직인 건데 입구 쪽으로. 아씨 이거 알고 있는데 움직임 뭔가 알고 있는데 이거. 그래, 이거는 뭐 봤다 쳐 오버로 들어. 저 이것도 움직이니까 바로 움직이는데. 눈동자 좀 불렸나요 절구? 아 잠깐만 눈깔 좀 불렸나? 드로 다 썰죠. 드로 26기 하나 썰고 딜롯은 히드라랑 싸우고 다크는 드론 썰어버리고. 여기 다시 와. 왜 다시 와? 아니, 다시 오면 다크에 썰리지, 양반아. 드론이 없는데 가려다가 왜 다시 와? 갔으면 드론 세 개라도 살렸는 거, 살린 거 아니야. 여기로 가다가 다시 오니까 세 개가 썰리는 거 아니야. 갔으면 안 죽잖아. 왜 다시 와서 죽어줘. 정신을 못 차려. 9시 드론 전멸이고요. 여기서 드론 나온 게 아니라 히드라가 나왔네. 아이씨, 히드라가 나와서. 이 친구 이거 정신을 못 차리네 이거. 9시에 드론을 붙일 생각을 안 하는구만. 뮤탈이 조금 많이 나왔어. 근데 이것도 드론 없는 상황에서 다 털린 상황에서 나와가지고. 아이씨 드론을 여기 뽑을 생각을 안 하고 앞마당에 있는 드론을 씨 가스 파던 거를 9시로 보내버리네. 아이씨 드론을 거의 뭐 채울 생각을 안 하는데 바로 그냥 9시로 보내버리네. 이러면서 내가 치고 나가지요. 예. 암무빙! 암무빙! 히드라 암무빙! 암무빙은 보통 자기가 완전히 이 싸움 이겼다 했을 때 상대방이 뒤로 빼잖아. 그러면 그거 하나라도 더 잡아먹으려고 암무빙 때리거든? 예. 싸움을 내가 완전히 이겼을 때. 그러니까 싸우기 전에 어 이제 전투 각을 봐서 일싸움 내가 이겼다 암무빙 때려버리자. 어 어차피 상대 도망가니까 그럴 때 암무빙을 때려버린단 말이야. 근데 지금 뭐 뮤탈이 얼마 안 된 상황에서 템플러가 살아있는데 뒤로 빠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암무빙을 계속 때려. 암무빙을 여기서 계속 때리는 거야. 전진무빙 할 때가 아니거든요. 드라군한테 지는 상황인데 암무빙을 계속해. 맞으면서 템 드라곤한테 탁구멍 맞으면서 스톰샤워 하니까 이길 수가 없지. 여기 이제 이거 싸우면서 이거 날라왔고 빨모처럼 뚝배기 깨버리고. 아 이거 언제 온 거야 이거. 아 이거 도대체 언제 온 거야. 드론 돌리는 건 못 봤는데 거기서 싸우고
이 12시를 보내서 일로 왔어. 씨. 빌리는 와중에 적구나 싶었는지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왔네. 12시를 보내서 왔네 이거. 아, 앞마당 앞마당 밑에 앞마당 밑에 확인. 자, 철거상대로 이대형 성리. 미쳤다 미쳤다 미쳤어. 나중에 보겠지? 연습 좀 하세요 철구씨. 그 배틀레창 이따가 보겠죠? 예. 스타링 좀 아시는 분들은 오버로드 그 한기를 뽑고 한기 취소하기 얼마나 크나마. 진짜 여러분들 이거 핸디캡을 음아무시하게 준 거예요. 음아무시하게. 핸디캡. 어이 강민씨 다음에 한 번 더 붙어. 아, 나 연습할 테니까. 아, 지금 내가 연습 많이 안 했어. 언제든지 도전 받아들겠습니다. 대우 안 해드립니다.